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한국경제TV 매일 오후 1시에 이루어지는 나이 투자 시간에 또 특징적인 종목군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또 추천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체적인 시장이 하락을 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는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 좀 등락이 좀 거듭되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기술적 반등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럼 오늘 특징적인 종목군들 같이 한번 보면요. 우선 이제 카카오. 자, 정부 규제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의 약세를 좀 보이면서 증권사에서 좀 보수적인 레포트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 대주주에 대한 매도, 그런 매도가 사람들한테는 사실 보면 이제 비호감을 상당 부분 이제 사는 모습들이죠. 저는 이제 기업들을 볼때 이런 도덕적인 관점도 엄청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공략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믿기 힘든 것들이 이제 횡령배임권이거든요. 근데 이런 도덕적인 부분 자체가 이제 결여된 그런 CEO들이나 또는 이제 대주주들은 항상 문제를 발생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실적이라든지 또는 그 기업의 내재 가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것들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는 그런 SNS들은 뭐랄까 이제 낭비이다 뭐 이런 또 얘기들도 있는데 또 지금 저런 공인들은 또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자,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조금 하락을 하면서 이제 10만 원대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과정들이었는데 대응 방안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 자, 에브리봇이 지금 물걸레 청소기 점유율 1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양발이 막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던 건데 이번에 이제 세 발이가 트라이앵글처럼 생긴 세 발이가 좀 등장해가지고 그것도 시장에서 인기가 많던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에브리봇 직접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에브리봇 같은 경우 이제 매핑 기능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걸레 청소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라이다 센서가 달려 있는 물걸레 청소기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대부분 다 이제 흡입과 물걸레 함께 되는 모델은 이런 라이다 센서가 많이들 달리는데, 뭐 라이다 센서를 대체하기 위해서 TOF 센서라든지 또는 이제 카메라 센서를 얘기하는데,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불 끄면 카메라 센서는 무용지물이에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이 라이다 센서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요. 에브리봇에 대한 주가 변화 한번 같이 읽어보고. 자, 신세계가 오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뭐 주말 동안에 정경주인 부회장의 멸콩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 멸콩 이게 사실 이제 뭐랄까 이제 멸콩이 멸공이라는 것이 이제 공산주의자들을 다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이런 베트남 관련해서는 상당히 조금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크게 급락하는 양상이 좀 나타났어요. 중국을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적인 부분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사실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중국을 하나의 소비의 주체로 우리가 인식을 하거든요. 자, 테슬라는 왜 인산철 배터리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왜 프랑스는 정부에서 버스 대절을 해가면서까지 중국인들을 대접하려고 할까요? 이탈리아에는 왜 이탈리아 경찰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 유적지에 중국 공항까지도 와서 그런 자치 경찰제를 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중국을 하나의 소비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라 또 기술적인 부분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기술이 오늘 급등 양상을 좀 나타냈습니다. 산업부에 대한 원전 세일즈 자료를 공개하면서 강세를 보였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유럽 같은 경우에 독일은 탈원전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나 프랑스 또는 동유럽, 그런 남유럽 지중해에 관련돼서 모여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감원전, 이제 원전을 감소하는 정책들을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형 원전은 줄이고 소형 원전은 늘리는 정책들을 많이들 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독일은 탈원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나라들은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더욱더 120% 이상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SMR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현실적인 대안들이 현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럽 시장에서도 680조 원 가까운 추가적인 증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에 또 우리 기술 같은 기업들이 또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추천주는 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SOFC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LTC였는데 그 내용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씩 차트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카카오인데요. 카카오가 주가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오늘 빠지면서 96,600원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일전에 주가가 한번 크게 휘청거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20선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20선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한번더 하면서 리스크가 좀 부각되는 양상인데, 자, 밑에 이제 수급을 보시면 이제 한 번에 투매가 이루어졌다, 그죠? 투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고, 자, 이번에 다시 한번더 주가 빠지면서 두 번째 투매가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양매도가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뭐 지금 10만 원 밑으로는 저렴한 가격이다. 저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동의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반등이나 다시 신고가 갈지 갈수 있을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요. 지금은 우리가 한 가지 이 카카오 인사들이 이제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블라인드라는 사이트에 올라왔던 내용도 카카오를 하루만 서비스 안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 거기는 이제 개돼지라고 표현했죠. 개돼지는 상당히 힘들할 거면서 우리 기업들, 우리 이 카카오에게 왜 이렇게 심한 규제를 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었는데, 사실 이제 이 카카오 임직원들이 상당히 착각을 하는 것이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카카오 말고도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카카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네들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선점을 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지, 카카오가 만약 후발주자였으면 그만큼 저는 어려웠다고 보거든요. 카카오라는 기업이 좋아서 했던 것보다는 카카오가 먼저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카카오를 많이들 쓰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일주일 동안 서비스를 안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답답해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대체 수단이 더욱더 빠르게 보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은 카카오만큼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것은 정부의 지원도 있었었고, 그리고 국민들의 카카오톡에 대한 이미지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저런 식으로 대주주에 대한 매도가 고점에서 나타난다? 자, 과연 누가 이 카카오라는 기업을 좋게 얘기할까요? 소상공인들한테 피해를 준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도덕적인 것도 요구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그런 상황들이 지금 카카오에 대한 주가에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대신에 주가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반드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대신 얼마 정도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이미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까지 내려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욕심을 좀 내본다면, 자, 우리가 기존에 한번 주가가 빠졌던 자리가, 자, 요런 자리 정도가 되는데, 자, 그 자리가 얼마 정도 되면 이제 한 9만 원 선, 9만 원에서 9만 5천 원에서 9만 원, 그 사이에 대한 가격대에서 바닥이 조금 잡힐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하단에 있는 장기평이 한번 깨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충분히 지금은 낙폭과대 10만 원 밑으로는 저렴한 가격이지만 조금 더딱한 번만 사야 된다. 저는 그러면 9만 5천 원 밑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그래서 한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한번, 그 정도 가격대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기다려보자. 이게 여기서 V자 반등보다는 서서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최근에 또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사기보다는 조금 쉬엄쉬엄 매매해보자. 그래서 하방 경직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V자 반등은 조금 힘들 것이다. 저는 오히려 바닥을 좀더 오랫동안 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기업이 우리가 자,
신세계 같이 아 우리가 이제 에브리봇이었죠. 자 에브리봇이 이제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제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로봇 청소기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좀 된다고 봐야 되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청소기 관련주, 그리고 대기업 관련주,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 특히 이 로봇은 세 가지 정도 범위로 크게 나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을 조금 붙이면서 강세를 좀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앞에서 뭔가에 대한 한번 트리거가 이루어졌던 가격대를 찾는다면 한 42,000원 밴드 정도 되거든요. 그 자리에 대한 부분을 현재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내는 모습. 요게 이제 추세적인 부분으로서 이어가려면 사실 이제 42,000원 밴드를 깨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줘야 되는 거고요. 상단에 이제 보시면 지금 기간의 매도세가 꽤 많이 나왔던 구간이 존재하는데 지금 외국인들도 길게 들어가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 로봇 관련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42,000원 밴드가 무너지면 그때는 추세가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 가격대를 좀 명심해서 보자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세계 보겠는데 자 제대로 이제 신세계가 그 CEO 리스크가 터지면서 주가 한번 빠져버렸습니다. 정윤중 부회장이 괜히 어마어마해 가지고 뭐 지금 현재 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뭐 공산주의에 대한 부분 저도 나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소비의 주체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중요성은 어쩔 수 없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신세계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관련됐던 많은 나라 많은 지금 종목군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오늘 5% 빠져버리고 LG생활건강도 오늘 보면 13% 빠졌는데 이 세 가지 종목의 공통점 바로 중국과에 대한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신세계에 대한 하락 자체는 유통기업이기 때문에 유통은 또 대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가는 빠졌다. 다시 한번 더 하방을 조금 다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면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올라왔던 자리가 11월 29일 봉 요 자리인데요. 자 이런 자리에서 지금 길쭉 반등이 올라왔던 것은 다중바닥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여러 번에 대한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들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강하게 이제 반등세를 좀 붙이는 모습이었고 대신에 그 반등을 틈타 가지고 지금 고가 근육에 대한 부분에서 넘어가지 못한 채 지금 다시 한번 더 조정이 좀 나타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왔었던 물량들 하단에 있는 자 요 정도 가격대가 되겠죠. 한 22만원 전후에 한 가격대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저는 나타날 거라 봅니다. 그 자리가 22만원 전후 대신 22만원대가 일부 이탈될 수는 있다. 이제 그런 자리에서는 밑에서 길쭉 반등이 좀 붙어서 올라올 수 있는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는 자리.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제한될 것이다. 그래서 시장은 오늘 과하게 빠졌지만 그럼 빠지는 것이 연속적으로 과하게 하락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대신에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단에 있는 요 자리죠. 21만원대가 무너지면 그때는 조금 심각하게 급락세가 좀 더 연출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1만원대가 무너진다는 것은 여러 번의 바닥을 다졌던 가격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때는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카카오 그리고 이제 신세계도 했고 자, 뭐였는지 까먹었어요. 자, 오, 우리기술. 자, 우리기술인데 이제 우리가 원자력 관련이죠. 자, 우리기술은 우리가 차트를 잠깐만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가를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올라오면서 자 거래량이 한번 크게 튑니다. 그죠? 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꼭지를 찍고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자 여기서 한번 큰 거래량이 한번 이루어지고 그 다음 또 다시 한번 더 큰 거래량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 앞에서 그 전에 우리 2018년도에 크게 올랐던 자리까지 자 올라오면서 그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아이고 물량이 다시 한번 더 크게 나타났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 있던 자리에서 자 여기에 저항을 한번 잡아본다면 요 자리가 되겠죠.
여기 요 자리가 지금 저항이 강하고 지지가 강했던 자리가 한 2,500원 밴드가 돼요.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주가가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지금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 그리고 현재 돌파는 됐지만 그 위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죠. 여기에 이 부분은. 그리고 그 2,500원대에 대한 저항이 또다시 존재를 하면서 주가 빠졌다 지금 다시 한번 돌려올리는데, 자, 그러면 현재 이 2,500원 자리는 상당한 저항이 잡혀 있는 자리가 됩니다. 대신에 또한 가지 볼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하단에서 올렸던 자리, 그러니까 요런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890원대 또는 이제 1,850원대는 또 지지가 강한 자리예요. 그럼 현재는 이제 1,850원과 2,500원에 대한 박스권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2,500원대를 여기서 다시 한번더 쳐준다면 그때는 돌파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은 오늘 급등을 하면서 하단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1,850원 자리에 대한 뭐랄까 이제 지지 권력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자리가 안 깨진다면 추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추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원전 관련된 중소형주도 함께 보면 훨씬 더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LTC인데요. 자, LTC가 이제 SOFC 기술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기술인데 전극과 그리고 이제 전해질을 고체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고체라는 것은 전해질은 뭐예요? 전해액이라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 용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일부라도 반드시 있다는 거고, 전고체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고체화되는 거고, 그만큼 고체화된다는 것은 밀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능이 올라가고, 우리가 자동차로 따지면 주행 거리가 늘어나고, 대신 흐르지 않기 때문에 폭발에 대한 위험성은 더욱더 감소하는 그것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 핵심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 국책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성과가 나오지가 않죠.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은 기업들과 진행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2022년도에 중요한 요건이라고 봐요. 2022년도는 완전 배터리에 대한 주도권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 기회를 틈타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더 기술적인 K배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또는 뭔가에 대한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2022년의 K배터리를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LTC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핵심 메가트렌드 교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참여를 하셨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군들도 꼭 눈여겨보시면서 2022년도 한번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시장은 뭐 흔들리고 오르고를 반복하는 게 시장이죠.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2022년도에는 저는 개별주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급등락이 심하게 나타나는 정치 테마주보다 좀더그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런 그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모아가는 전략. 자, 주도주는 반드시 오른다. 자,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